디모델 전서 4장 1절서 16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잃을 때까지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나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거슬러서 관통하여서 어느 때든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배우고 복상할 때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쓰여진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한 이렇게 교훈한 그 배경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아, 말씀을 보아야지 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또한 주님의 가르치심을 지혜롭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사장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사장 말씀의 배경은 초대교회 당시에 아, 만연했던 이단의 모습입니다. 이단. 2단. 이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단은 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르침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뭔가 오류가 있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경고한, 바울이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전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되는 그 이단은 당시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그 노티시즘이라고 하죠. 그 노티시즘이라고 하는데 이 영지주의가 주장했던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영을 강조하는 거예요. 영지 영지라고 했죠. 영을 강조해서 육신은 그저 영을 가두는 감옥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욕심과 그 육신의 필요를 철저하게 절제해야 한다. 제한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진 것이 그게 바로 영지주의 자들의 주장이었고 또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마라 그 육신을 위한 거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왜 결혼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매장하며 살아야 되느냐 필요 없다라고 했던 것이지요. 가족도 부정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음식도 이렇게 우리가 맛있는 거 먹을 필요가 있느냐?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음식도 가려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 그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그들이 누구냐? 2절 말씀에 보니까 거짓말 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영, 영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부정할 뿐더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참 인정하지 않고 그 육체를 철저하게 타락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된 것이다라고 했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바로 그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이 나오는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보지 않습니까? 아, 온갖 온갖 속된 것들이 담겨져 있는 바구니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먹으라라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 나는 유대인인데 이런 거못 먹습니다 나는 코셜 푸드만 먹지 이렇게 더러운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먹는 것에 관한 내용이었지만은 결국에는 뭐였느냐. 이방인인 고넬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 라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의 말씀이었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이 뭐 부정하거나 육신이 불결하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교훈은 5절 말씀에 나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죄는 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가 추하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래서 우리는 그저 심판받을, 그러므로서 멸망할 존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그러므로서 우리가 하나님 창조의 그 근본으로 돌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하기를 간절하게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무언가가 속되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8절 말씀해 보니까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금욕주의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뭐냐, 경건이라는 것. 이 경건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은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철저한 그 가르침을 따라 가지고 행하느냐 마느냐 여기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 육신의 어떠한 그 유혹이나 또한 육신의 그 연약함을 쫓아 가지고 우리 세상적으로 살아가느냐 마느냐 사실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무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내가 먹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우리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 자신을 앞세운다면 그것은 교만일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주님이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로워졌음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고 또한 능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의로와 세상을 이겼습니다. 주님 그 확신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 보하며하나님 l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